탄수화물 중에서도 착한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맛있는 게 착한 탄수화물이죠. 맞죠? 아, 네. 애석하게도 이 착한 탄수화물은 조금 맛은 덜할 수가 있는데 뭐 현미라든지 귀리나 뭐 통밀 같은 통곡물류 그리고 해조류나 채소, 과일 같은 것들이 이 좋은 탄수화물에 속합니다. 그리고 이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인데요. 특히나 이 식이섬유의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포만감이 유지되는 이유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혈당도 더디게 올라가겠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드실 때 좀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선택하셔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렇다면은 어떤 게 나쁜 탄수화물인가요? 일단 나쁜 탄수화물은 가공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이 이제 나쁜 탄수화물에 속하는데요. 우리가 뭐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크림, 뭐 초콜릿 이런 식품들은 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과 같은 이런 단순당들을 넣기도 하고 가공 과정에서 원래 있던 탄수화물들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훨씬 더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는 약간 단순단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가공식품 종류는 가급적 안 드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시판용 액상 주스, 과일 주스하고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혈당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